다시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KCC. 아 이번에 리자이어 당겼어요. 자 니콜슨 앞에 아무도 없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준비를 하나 했죠 지금요. 네. 역전을 가져오는 한국가스공사. 샷클락 줄어듭니다. 5초 안쪽. 살짝 끼우는데 레코드 맞고 연결 안 됩니다. 지금 좁았죠. 네. 커트가요. 사바위 넘겨주고 저 각이 안 넣는 패스인데 클로웨이가 좀 더 많은 역할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경민 투맨 게임 전개 이대현 외곽으로 두경민 파고듭니다. 안쪽 투입 거미 페이드어웨이 득점 떨어집니다. 한 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KT 같은 경우는 또 13명을 잘 잡고 있고요. 예. 안쪽 투입 알렉산더 원핸드 아 엄청난 미력입니다. 네. 이게 또 잡으려고 알렉산더 선수가 차바위 스텝 밟고 반대편으로 김낙현 잡았어요. 턱선 던졌고 리통과 김낙현. 와 그 김낙현 선수는 이렇게 공격을 성공시킬 줄 아는 선수입니다. 야 볼도 어렵게 잡았거든요. 예. 저기서 움직이지도 않고 바로 올라가네요 스텝을. 네. 김낙현 네. 패치를 길게 가고 있어요. 조상렬의 상점 들어갑니다. 네, 기어 패스, 엑스트라 패스까지 코너에 석점! 트리플! 양공사가 점수관계 걸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맞죠? 그렇죠. 자, 조상렬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맥스 야, 샷클락 버저비터예요. 자,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데요. 조상렬이 연결했습니다. 조상렬 멈춰놓고 올려놓습니다. 조상렬 네. 오늘 조상렬 선수는 거의 김낙현, 두경민 선수 빙의해서 예. 득점 에이스로서 나타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준학콜이 아니라 연락콜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데뷔 지금 신인들은 다 놓았어요 네. 득점들을. 아,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유투 2구 신승민 길게 던져야 되겠죠. 자, 또 2구 들어갔습니다. 프로 데뷔 첫 득점. 첫 득점 했습니다. 예, 자유투가 네. 만들고 있는 네. 신승민 선수입니다. 네. 직접 파고듭니다. 정영삼. 코너 빼줬습니다. 석점 던졌어요. 들어갑니다. 신승민의 프로 무대에서 첫 득점. 그리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오펜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대현의 멋진 득점. 자, 이대현 선수도 안 지네요. 네. 이대헌이 한국가스공사의 첫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스피드를 올리는데 네. 블락 이대헌. 수비 성공한 가스공사 두경민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마누페 베이스한 절파 사마위 건네주고 이대헌. 와우. 원앤더 이대헌. 아 이대헌 선수 점프 있네. 니콜슨 네. 라거나 앞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골 밑에 공간 확보. 거든요 지금은요. 아, 테이핑도 하고 나왔는데 일단 초운입니다 니콜슨. 네. 아하. 참아 있습니다. 네. 니콜슨. 자, 재간을 부려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걸렸어요. 네. 도 한 번에 도. 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좋죠 지금. 어. 이제 뭐 약간 유유자적하는 느낌이랄까요. 아, 네. 네. 에서도 뭐 안빈낙토의 삶을 즐겨보는 니콜슨이었습니다. 야, 지금도 유로 스텝인데 상당히 좋죠. 사쿼터 네. 5초, 4초, 차범이 치고 들어갑니다. 반칙에서 아닙니다. 하지만 네. 이 자유투 상당히 긴장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유투 네, 들어갑니다. 경기 동점. 막강하게 막 승리해졌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유투 네. 성공합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가스공사. 이제 2.3초가 남은 사쿼터입니다. 잡초를 밀어줬고요. 1초 던져놨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네. 82-81. 한국가스공사가 2연패를 끊어냈습니다.